스페인 발렌시아 편입니다. 사실 라토마티나 즐기러 발렌시아에 간 거라 그렇게 많이 못 돌아다녔네요. 그래서 짧고 알차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간 곳은 라로나 데라세다입니다. 이게 미니어 조그만 입장료 2유로고요. 여긴 예전에 어떤 용도로 쓰는지 비단 교육사였다고 합니다. 중세 무역을 나타내는 건물이래요. 건물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지 이해할 수 있어요. 다음은 발렌시아 중앙시장입니다. 아니 바르셀로나의 시장보다 훨씬 개인적으로 여기가 볼 거 먹을 거 더 많았어요. 거기서 파스타 먹었는데 개꿀맛. 과일도 괜찮았어요. 다음은 펠리페 왕자 과학박물관입니다. 주변 풍경 보세요. 너무 아름다웠어요. 여기가 발렌시아 예술과학복합단지의 건물 중 하나래요. 입장료 8유로고요. 내부는 체험시설이나 전시품들로 구성되어 있어요. 올. 들어가지 않으실 거라면 해질 때 오셔서 주변의 풍경 즐기세요. 그렇게 스페인 여행이 끝났습니다. 그리고 저는 티니지로 갔습니다. 그땐 몰랐죠. 여행하면서 계속 무슨 말을 듣게 됐어요. 다음 영상 티니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럼 안녕.